이번에는 그 미국 대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11월에 예정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잖아요.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국제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체제를 움직이는 것이 대통령 역할과 이상 크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의 어떤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연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.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. 우리 한번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됐을 때 일부의 전문가들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트럼프가 기존 입장을 좀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핵을 가진 북한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당장 핵무기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핵무기가 필요할 때 결심했을 때 개발할 때 소요되는 시간 이것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은 지금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의 방위태세를 국권이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하죠.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트럼프 됐다고 우리가 흔들리고 예. 바이든 됐다고 좋아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. 우리 안보는 궁극적으로 그런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예. 미국 대선 결과 관계없이 우리 플랫폼을 예. 작아야 되는 거죠.